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백가연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847번째 시간 2020년 11월 1일 수요일 알처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마대원 선생님의 정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입니다. 정리에 앞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수서 심장 초음파 제31기가 허정근 원장님의 지도로 12월 16일, 18일, 20일, 3일간에 걸쳐서 다섯 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서울 수서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초음파 심장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허정근 원장님의 꼼꼼하고 자상한 교육이 선생님의 심장 초음파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문의는 제 휴대폰 010-4531-2089, 053-743-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62세 여성으로 식후에 발생하는 우상부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지비니의 슬라치와 시스틱 닥터의 1cm 크기의 지비스톤이 보이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지비의 내강 안에 이런 고액호인데 섀도는 보이지 않으니까 슬러지인지 지비 폴립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비에 여기 푼두스 바디, 요 바디 부분에 슬러지가 보이고 여기 아마 요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강에 이렇게 결석이 보입니다. 결석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네요.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결석입니다. 이 부분은 지비의 내액입니다. 시스텍 닥터가 아닙니다. 시스텍 닥터는 이보다 훨씬 더 가늘고 이쪽 줌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 초음파상에서 시스텍 닥터는 잘 보이지 않고 시스텍 닥터가 딜라테이션 될 때만 보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지비 안에 슬러지고 요 영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폴립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비 내강에 슬러지, 요게 지비 결석입니다. 요도 결석이고 요게도 결석이 있습니다. 지비의 시스틱 닥터가 아니고 지비 안에 저내 부분에 결석이 관찰됩니다. 자, 내 부분의 결석, 내분의 결석이 보입니다. 내에게도 슬라치가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정리에 대한 소개는 일단 지비내강에 있는 고액호 요거는 폴립이나 결석이 아니고 슬러지로 생각됩니다. 지비 담낭 체부의 슬러지, 담낭 경부의 멀티플 스톤 또 경부에 슬러지도 있는 정례가 됩니다. 시스틱 닥터가 아니고 지비 내액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 교습 USB가 있습니다. 이 USB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장기별로 초음파 스캔법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담낭을 봤으니까 담낭 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담낭 스캔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GB에서는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티팩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를 불룩하게 하시고, 자, GB에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보시면 프리즈 예. 자, 보시면 요게 지금 선상으로 보이는 거 있죠. 쭉 그림자 요게 저 베일에 썼는 것처럼 보이. 이거는 복백에 의한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반향 현상이
줄무늬처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는 방법은 프루브의 각도를 변경시키고, 프루브를 이렇게 서브코스탈에서 프루브를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 보면 아티팩트가 없어질 수가 있어.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하는 하모니. 여기에 티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또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스캔법 동영상을 질환별 초음파 소견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환별 요거는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입니다. 강의 이렇게 보시면 안에 보시면 제1강부터 16강까지 있습니다. 담당 강의용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PPT가 있고 담당 단간이죠. 이거는 단간이네요. 담당 쪽에 이렇게 PPT가 있고 PPT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해설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췌장염은 췌장암하고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췌장편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교성형 췌장염은 이 종교 안쪽으로 체간이 보인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USB 모두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질환별 초음파 강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